대기 중에 수증기, 소화 수증기량 어떤 온도에서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어? 그걸 포화 상태라고 그래. 공기가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어. 공기가 가지고 있을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가 들어오는 수증기 분자 수보다 많아. 나가는 게 많아. 그리고 같은 상태가 뭐예요? 포화 상태. 불포화됐으니까 자꾸 나갈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근데 같은 거는 뭐라고? 포화 상태야. 증발이 일어나서 점점 줄어들죠. 같기 때문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요. 알았죠? 포화 상태는 줄지도 늘지도 않아요. 포화 수증기량 볼게요. 포화 상태의 공기야. 그냥 공기가 아니야. 공기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g으로 나타내는 거야. 포화 상태의 공기 1kg이에요. 거기에 수증기의 양. 그게 뭐야? 포화 수증기 양이에요. 요거 1kg이고 하나는 kg이고 하나는 g이에요. 선생님들 요거 갖고 장난질 쳐요. 객관식에서. 알았지?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으면 증가한대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거예요. B랑 C는 곡선 위에 있죠.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으면 포화 상태예요. 알았어요? 곡선 아래에 있는 거는 A고, 그죠?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공기는 불포화 상태예요. A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징징징징, 현재는 이 옆을 쭉 가서 보면 돼요. 이게 현재 수증기. 현재 수증기량은 뭐라고? 여기 읽어보면 14.7이겠지? 여기가? 그지? 14.7이에요. 포화 수증기량은 위로 꺾어서 가야 돼요. 위로 꺾어서. 포화 수증기량은 뭐예요? 27.1이에요. 27.1이에요. 알았지? 뭐라고? 현재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을 볼수 있어요. 현재 수증기량 옆에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온도를 낮추거나, 그지? 온도를 낮추거나, 위로 올라가려면 뭐예요? 수증기가 더 이만큼, 수증기량을 이만큼, 여기 수증기량이잖아. 수증기량을 높이거나 기온을 낮추거나 해야 되겠지? 둘 중에 하나지. 수증기량을 그죠?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가 되겠죠? 공급하거나 기온을 낮추거나. 야, 너 궁뎅이 뒤로 해서 똑바로 앉아. 걔네 밀고 앉으면 안 돼. 응결점하고 응결하고 이슬점 보도록 하죠. 응결. 기체가, 수증기는 기체죠.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예요. 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공기에 있던, 이봐봐. 공기 중이에요. 이 공기 중에 있던 게 여기서 액체로 된 거예요. 이 공기 중에 있던 게 얘가 된 거예요. 이 공기 중에 있던 게 여기 물방울이 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개는 뭐예요? 물이 떠 있는 거야. 수증기라고 안 해요. 과학 시간에는. 알았죠? 물이라고, 물로 보는 거야. 이슬점 볼게요.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해요.
포화되지 않은 공기는 기온이 계속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화되지 않은 공기. 그죠? 기온이 계속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계속 낮아지면 포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응결이 돼요. 응?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에서의.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낮으면 이슬점도 낮아요. 응결량 볼게요. 현재 수증기량, 냉각된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 20도에서는 그저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라는 건 뭐야? 현재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은 이거죠. 근데 30도에서 더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이만큼이에요. 그죠? 맞지? 포화 수증기량 곡선까지 가려면 이만큼이 남았잖아. 그러면 이거의 양은 뭐겠어? 이쪽으로 보면. 여기 27.1에서 이 밑에 거만큼 14.7을 빼면 되겠지. 맞아? 맞죠? 그죠? 그게 그 말이에요. 자, 10도씨에서는, 10도씨에서 포함될 수 없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양은 이 위로 올라간 건 물방울이 되겠죠? 맞아요? 위로 올라간 거는. 이 곡선 위에 있는 거는. 그죠?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거 14.7 빼기 7.6을 하면 되겠지? 맞아? 맞아요? 이거는 물방울이야. 이건 더할수 있는 거고. 그지? 맞아요? 습도 보도록 하자. 공기 중에 수증기량에 따른 건조하고 습한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사용해요.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공기 중에 그제 뭐예요?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위에 이거 한번 봐요. 이 말이 거기 그 말이야. 이 교사용에 있는 거. 요거 써놔라. 너네 써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해서 요거 파란 글씨. 그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의 공기는 상대 습도가 뭐야? 100%예요. 이 곡선상에 있는 거는. 응?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가까이 있을수록 뭐예요? 상대 습도가 높아요. 멀리 있으면 상대 습도가 낮은 거. 이렇게 멀리 있으면 낮은 거고 가까이 있으면 높은 거고 여긴 100%고. 알았죠? 습도의 변화. 기온이 일정할 때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도 높아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낮아요. 이거는 말로 시험 전에는 좀 정리해두자. 외우기가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이거 저번에 문제도 다 풀었던 건데 습도의 측정. 습도는 건습구 습도계랑 습도표를 이용해요. 이거 우리 언제 배웠던가 이거? 언제 배웠지? 기억나냐? 초등학교 나오면은 꼭 초등학교 거를 보여줄 거예요. 언제 나왔는지.
1학기 거 말고 2학기 거는 5학년 2학기 때. 그죠? 5학년 2학기 거예요. 동생들도 아는 거 틀리면은 쪽팔린 거죠. 맞아요? 똑같죠? 건구온도 보고 온도 차를 봐요. 건구랑 습구의 온도 차를 봐요.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랑 습구예요. 건습구 온도계랑 습도표를 이용할 거예요. 습도표를 이용할 건습구 온도계. 물이 증발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죠. 그죠?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로 구성이 돼요. 건구랑 습구 온도 차가 클수록 크다라는 거는 뭐예요? 건조하다라는 거예요. 건구랑 습구의 온도가 같으면 습도는 뭐예요? 100%예요, 100%. 습도표. 건구 온도계랑 습구 온도계를 설치하고 습구 온도계를의 구부. 이거 구부라고 안 하는데 이제. 하도록 할게요. 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는 습구예요. 습구. 그죠? 습구예요. 여기 물기가 다 있어요. 자, 건구 온도 보니까 25, 23도죠. 그죠? 습구는 19예요. 온도 차이는 4도 나오네요. 4도 나오네요. 그리고 습구 온도 이렇게 가서 그죠? 했어요.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건구 온도랑 습구 온도가 그죠? 이렇게 돼요. 상대 습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69가 돼요. 습구 온도가 건구 온도보다 낮은 이유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뭐예요? 흡수해요. 온도계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응? 쓸줄 알아야 되겠네.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여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그 시험 문제는 이놈이 나와요. 이게 나오든가, 이게 나오든가, 이게 나오든가. 그지? 맞아? 이게 나와요. 맑은 날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이거 맑은 날이야. 이거는 맑은 날이에요. 하루 동안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이슬점은 거의 이슬. 그죠? 이건 뭐야? 맑은 날은 이슬점이 별로 안 바뀌어요. 수증기량이 거의 안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는 기온이에요. 이건 기온. 낮에 기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습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죠? 맑은 날은 습도랑 기온이 반대네요. 이슬점은 일정해요. 맑은 날이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보라색. 이슬점은 비슷하죠? 기온은 낮에 높고 습도는
이건 뭐예요? 습도는 반대로 나타나죠. 맑은 날이에요. 여기는 맑은 날. 비 오는 날 볼게요. 비 오는 날. 비온 날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죠. 이게 여기 많아졌죠. 그죠? 응? 높아졌어요. 맑은 날에 비해 이슬점과 습도가 높아요. 그죠? 습도가 어때요? 이 빨간 게 습도잖아요. 습도가 확 높죠? 맑은 날에 비해서 그저 습도가 확 높아요. 뭐 기온은 뭐 그렇다 치고, 그지? 이거랑 이거는 구분이 가죠. 이거랑 이거는 구분이 가죠. 흐린 날은 뭐 낮에 기온이 높겠지. 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거랑 비교하면 이 이슬점만 좀 많이 높아지는 거네. 맞아? 맞아? 10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야.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 얘는 이슬점이고, 얘는 기온이고, 기온은 낮에 높아지는 거야. 맞아? 하나는 습도고.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같을 때 상대 습도는 100%. 이거 한번 볼까요? 답은 있지만. 왜냐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시간 때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알아야지, 그지? 자, A 공기의 이슬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딩딩딩딩딩. 예를 읽어줬어요. 공기 1kg의 온도를, A공기 1kg의 온도를 10도로 낮춰요. 10도로 낮춰요. 얘를 10도로 낮춰요. 응결량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이, 이만큼이죠? 이만큼. 맞아요? 맞아? 계산하면 되지. 10.6 빼기 7.6 요만큼이니까. 맞아? 응결량. 맞아? 포화 수증기량이 이따만큼이고 이슬점에서의 이만큼이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저 옆에 공식 있는 거 그대로 넣어보면 얘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이게 분자에 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옆에 공식을 봐라. 여기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이 분자로 오잖아요. 어제 이 다음에 있는 거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이 분모로 오는 거잖아요. 이거분의 이거가 반인가 보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0 때리면 그지? 50% 나오나 보죠.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으로 한 거예요. 알았죠? 아, 상대 습도 구하는 기본 공식을 하는 거구나. 그죠? 여기까지 하자.